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어떤 한강원이라는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하나의 가족이었고, 사실은 누구보다도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들.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좀 봤거든요. 개인적으로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동갑으로 보일 수가 있을까. 그런 점에 좀 중점을 많이 둬서 이렇게 많이 좀 대학 동기처럼 지내려고 많이 또 노력을 했는데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네. 뭐 권정환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. 워낙에 조합이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, 또 장점은 저희 셋 도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대사를 섞는 배우들이 없고 저희 셋만 호흡을 잘 맞추면 된다라는 생각. 물론 연출님 말씀하신 게 전체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, 네, 그래서 저희 셋이 어떤 호흡과 이런 거 친해지고 친구같이 보여야 되고, 네, 그런 거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편지를 저희도 주고받으면서 조금은 변해가는 그런 도둑 세 명의 모습을, 네, 그리고자 했고요. 물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컬러로 디렉션이 주어져도 조금은 그 안에서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. 색깔 같은 녹색이어도 조금 뭐 진한 녹색이 있을 수도 있고 옅은 녹색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, 그래서 조금 더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. 조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,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친구로 보내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저는 없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아치아를 하시는 형님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,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이제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, 근데 수원 개인적으로 저를 남이야기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, 이제 진짜 근데 아치아를 맡으신 선배님 두 분께서 제일 저희랑 많이 어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이 친해,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무대 위에 있을 때 별로 불편한 것도 없이, 네, 아주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요. 네, 많은 기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